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저도 좀 얘기 듣고 쇼킹했던 얘기긴 한데 김정은 친위부대 974 부대원들이 남조선 쌀만 먹고 살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974 부대면 충성심을 제일로 여기는 그런 부대인데 하필 북한 쌀도 아니고 중국 쌀도 아니고 한국 쌀을 계속 먹고 살았다라고 강진숭이 동지 회장이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서 아니 정말요? 몇 번이고 물어봤는데 맞대요. 그래서 강진 회장이 근무한 기간은 1990년부터 2003년 사이입니다. 지금 김정은이도 뭐 한국 쌀을 먹일진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은 아마 한국 쌀이 지원이 잘 안 되니까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그때는 대한민국이라고 적힌 마대 그대로 들어가서 974 경호부대에 먹였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강진 회장도 몰랐답니다. 17살에 군에 입대시켜가지고 사회와 철저히 단절해서 뭐 집에 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것도 몰라요. 편지 한 통 없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대한민국이라고 들어오는 쌀을 계속 먹었는데 강 회장이 나중에 특무상사까지 했습니다. 특무상사는 중대 일반 병사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인데 사관장입니다. 사관장이 쌀 창고 다 관리를 하고 뭐 하니까 너무 잘 알죠. 그래서 13년 근무하고 2003년도 제대될 때까지 그게 대한민국이라고 적힌 노란 쌀 포대를 보면서도 그게 대만 쌀인 줄 알았대요. 너무 어린 나이에 군에 가다 보니까 그때는 대한민국이 어딘지도 모르니까 우린 대만 쌀을 수입에다 먹는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2003년에 제대돼서 집에 딱 갔는데 충격적인 게 뭐냐면 제대될 때 13년치 월급이라고 주더랍니다. 2만 3천 원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때는 돈을 처음 봤어요. 13년 동안. 이 돈이 어느 정도 가치 있는지도 몰랐던 거죠. 몰라서 내가 이 돈을 가지고 가면 집에 가서 집을 한 채 살 줄 알았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입대할 때 아버지 월급이 80원에서 90원 사이였다고 합니다. 실제 그랬어요. 90년대 일반 노동자 월급 다 100원 미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만 3천 원이라고 하면 230개월치 거의 뭐 20년치 월급을 한꺼번에 주니까 야 역시 974 부대는 엄청난 특혜를 가지고 월급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돈배낭을 메고 집에 갔어요. 가서 풀어놓고 어머니 내가 돈 많이 가져왔으니까 이걸로 쌀도 좀 사고 술도 좀 사고 돼지고기 좀 사고 그래서 그동안 13년 보지 못했던 동창들도 좀 부르고 담임선생들도 좀 부르고 이렇게 해서 좀 합시다 이래가지고 어머니 속으로 웃었겠죠. 다음날 그 새벽에 집에 들어갔다가 몇 시간 뒤에 다음 그 새벽에 5시 반쯤에 나와서 해산 장마당에 갔는데 깜짝 놀란 게 쌀 1kg 가격이 530원부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뭐 쌀 질에 따라서 550원, 뭐 580원 이런 식으로 그 쌀 가격이 다른데 그러니까 자기가 가져온 돈이 얼마나 되겠는지 가늠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나 허망한 거죠. 근데 쭉 보다가 쌀이 근데 제가 왔을 때도 북한 그 식량 장마당에서 파는 거 보면 쌀 가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북한 쌀 같은 경우에 그 질은 뭐 나쁘진 않은데 돌이 많아가지고 도정이 잘 안 돼서 그 가격이 싸고 중국 쌀은 또 몇 년 묵혀가지고 별로 질이 안 좋고 해가지고 가격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또 보니까 자기가 군일 때 계속 먹던 낯익은 포대가 나타난 겁니다. 노란 포대에 대한민국이라고 적힌 거. 그래서 엄마 저거 내가 부대일 때 맨날 부대에서 먹던 쌀인데 하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하느냐 야 저게 남조선 쌀인데 저 쌀이 제일 좋다 너는 장군님 배려로 정말 좋은 쌀만 먹고 왔구나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남조선은 어딘지 다 아니까 충격을 받은 거죠. 아니 어떻게 974 부대한테 남조선 쌀을 먹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90년대 워낙 식량이 부족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 쌀은 전기가 없다 보니까 돌이 막 섞여 있고 중국 쌀도 잘 안 들어오니까 그나마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유엔에서 에둘러서 들어왔는지
그 쌀을 갖다가 제일 먼저 974부대 제일 좋은 쌀이라고 먹였던 겁니다. 아, 좀 기가 막힌 이야기죠. 권한 행군 시기에는 어떤 때는 그 미국 성조기가 붙은 USA라고 붙은 쌀도 들어와 몇 달 먹은 적이 있는데, 예, 대한민국 쌀 오기 전에는. 근데 그것은 아무리 17살에 그 군에 간다 해도 USA는 다 알거든요. 성조기는 어렸을 때부터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장군님 경호하는데 미국 쌀을 먹냐 해가지고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그다음부터 대한민국이라고 적힌 쌀마대를 계속 들어와가지고 먹어요. 쌀이 좋죠. 도정이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돌도 없고 그냥 우리는 푹 퍼서, 예, 뭐 밥솥에 안 치면 그냥 밥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친위대한테 먹였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날 그 강 회장이 장마당에 가서 술 좀 사고 그리고 부식물 좀 사고 뭐 좀 사다가 나머지 돈 다 해가지고 사니까 쌀을 23kg밖에 못 샀다고 합니다. 13년 월급이라고 받아가지고 돈벼락 메고 왔는데 쌀을 23kg밖에 못 사니까 그거 가지고 뭐 일주일밖에 못 먹었답니다. 가족이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근데 군에 있을 때 한국 쌀을 정말 마음 놓고 먹었는데, 근데 뭐 쌀만 주는 건 아니고, 예, 974 부대는 아마 북한군 부대 중에서 최상의 식사지를 자랑하는 부대가 아니겠습니까? 김정은 측근 경호니까 배불리 먹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만 5천 명 이 병력은 공급도 좋고 그 뭐 경호원들 장교들 같은데 술도 줘요. 근데 술을 못 먹게 해요. 그래서 술은 집에 쌓아놓고 술은 못 마시고 있는데 아무튼 공급 좋습니다. 근데 병사들의 경우에는 주황당 6호 노르마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6호 노르마가 얼마인지 제가 양전 부분이 있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북한은 사람의 직책에 따라서 정말 세밀하게 배급을 나눠 놓습니다. 그래서 1호 노르마가 얼마고 6호 노르마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 노르마 제도라는 게 뭐냐면 가령 뭐 탄광에서 일한다. 너가 힘드니까 너는 쌀 배급이 900g 먹어. 그럼 너는 노동자니까 600g이면 돼. 학생의 경우에는 너는 300g만 먹어. 배급량이 300g.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치와 지위와 하는 일에 따라서 배급량이 정말 다양하게 바뀝니다. 예, 1kg 300, 900g, 700g, 그리고 노인들은 150g 줘요. 그렇게 가르고 있고 쌀 배급이 그렇게 갈려져 있다는 거고, 그리고 공급 대상에 따라서 또 제가 했을 때 1일 공급 대상, 뭐 2일 공급 대상, 3일 공급 대상 이렇게 또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일 공급 대상이라는 건 뭐냐면 매일 정해진 것을 그 집 앞에다가 갖다 놔주고 가는 거예요. 주황당 아주 뭐 비서급 고위 간부들에게나 해당되는 얘기죠. 예전에 이인모라고 비전향 장기수 들어갔을 때 1일 공급 대상이었는데 그때 식모로 했던 사람이 얘기를 제가 전해 들으니까 그냥 적는데요. 오늘 뭐뭐뭐 해 먹을 테니까 돼지고기 100g 필요하고 뭐 생선이 뭐 1kg 좀 적어 놓으면 갖다 준대요. 다음날 아침에 딱 문 앞에다 갖다 놓은대요. 이거는 최상위 건. 그러니까 충성을 도출하기 위해서 자기 최측근한테는 그렇게 아낌없이 배급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 그게 또 2일 공급 대상, 3일 공급 대상일 때는 뭐 이틀에 한 번 갖다 주고 3일에 한 번 갖다 주고 조금 급이 점점 좀 떨어질수록 일반 백성들은 배급도 없어 못 먹는데 그렇게 먹고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주황당 6호 노르마라고 하면 974 친위대 부대 대원들이 먹는 6호 노르마가 뭐냐면 1일 쌀 900g, 예, 그리고 간식 100g 준답니다. 그래서 간식까지 합해서 1일 공급량 1kg 이렇게 정해져 있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가 115g, 생선 300g, 계란 3알, 기름, 설탕, 간장 각각 30g이 6호 노르마 대상이라고 합니다. 야, 뭐 사실 우리 봤을 땐 별것도 아닌데 북한에서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돼지고기 매일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계란 3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받으면 아침마다 이게 보통 974 부대가 먹는 거는 정해져 있는 거죠. 그 974 부대에서 쌀을 빼돌리기도 좀 어렵지 않습니까? 경호 부대니까. 그러니까 이 밥 딱 곡상으로 주는데 아침에 설탕 30g 쓸 데가 없으니까 푹 퍼가지고 밥에다 얹어주는데 30g이면 그래도 양이 꽤 된답니다. 그럼 밥에다 뿌려가지고 아침에는 설탕밥, 그리고 점심에는 무조건 돼지고기 뭐 국이나 요리해가지고 나온대요. 근데 그 돼지고기가 북한산 돼지가 아니고 자기가 근무할 땐 중국산 돼지고기를 먹었답니다.
고난 행군 때니까 그랬던 것 같고 지금은 북한 돼지 주겠죠. 그리고 저녁에는 생선 300g이니까 생선 300g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간식은 근무를 서고 딱 들어오게 되면 자기가 잠자리에 있는 거기다가 간식이 자기 이름을 딱 적어가지고 올려놓고 있대요. 예, 돌아와서 먹는 거죠. 근무서로 나가서 2시간 딱 이렇게 있는데 그 사탕이랑 씹어 먹으면 좋지 않습니까? 예, 잠도 쫓을 수 있고 절대 그렇게 못한답니다. 그리고 했다가는 큰일 난대요. 엄청나게 비판받고 그래서 근무 갔다 와서 먹으라 해서 사탕 과자 100g씩 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만 먹어도 이제 북한 사람들은 야 이렇게 먹는 부대가 있냐 깜짝 놀랄 테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건 뭐 우리 그 장병들이 일반적인 장병들의 식사보다는 아마 못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국군 수준으로 먹여주는 대신 충성을 받는다 뭐 이런 시스템 아마 이것도 지금 뭐 비슷할 겁니다. 아직 김정은 때도 그래서 974 부대가 예, 대한민국사를 먹고 살았다. 그리고 공급은 어떻게 받고 있는지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